할렐루야, 새날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10장 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10장 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로보암 앞에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로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에게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내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제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초기에는 정치를 잘하였지만 나중에는 많이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역대기에서는 이 저자가 많이 생략하고 기록하고 있지만 나중에 솔로몬이 정략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상 신들을 섬기고 무리한 정책을 펼쳤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신앙을 가지고 초지일관 끝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서지 못하니까 나라가 흔들흔들 거리게 되고 어려워지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쌓아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좋지 않은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솔로몬 시대에 과도한 세금과 이 노역의 불만이 많이 있었던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이 이 새로운 왕이 세워지자 선대를 베풀기를 간청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 정치개혁을 요구한 것이지요.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이 일들이 행해졌던 것 같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원로 장로들에게도 묻고 또 자기 측근들 자기와 함께 배우고 자란 참모들에게 이 두 무리에게 어떻게 할지를 물어보았습니다. 대답은 전혀 상반된 대답이 나왔지요. 원로 장로들은 백성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선대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충고하였고 자신과 함께 자란 자신의 측근에 있었던 참모들은요 백성을 이럴 때 풀어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통치 초기에 더 꽉 틀어 잡아서 강경책을 써야 합니다 이렇게 제안했던 것이죠. 르호보암은 어리석게도 이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측근들의 말을 듣고 강압적인 정책을 펴기로 결정합니다. 결국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 남기고요. 북 이스라엘의 10개 지파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반란을 일으키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왕국이 남북으로 분열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맙니다.
로보암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강하게 드는 묵상이 있는데요. 지혜로운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구나라고 하는 묵상이 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가장 먼저는요, 성경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옆에서 나를 지혜로운 말로 격려해주고 조언해주는 말들 우리가 새겨두를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인생을 살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보암이 원로들의 이 말을 들었더라면 어땠을까요? 선대를 베풀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치를 했다면 그래도 솔로몬 왕이 세워놓았던 업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다시 새로운 도약을 할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지혜의 말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은요, 내 욕심과 내 생각입니다. 로보암이 듣기에는요, 이 아버지에게는 킥소리 못하다가 내가 왕이 되니까 나한테 이러는가 하는 그런 어떤 욱하는 생각이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괜히 이 왕권을 가진 초반부터 내가 백성들에게 약하게 보였다가는 내가 이 통치하는 기간 내내 어렵겠다. 내 욕심을 채우려고 이 세금이나 노역을 이렇게 시켜야 되는데 이게 줄여주는 것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소리를 듣고도 선택하지 못하고 자기 욕심과 탐심에 따라서 옳지 못한 제안을 선택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곁에서 지혜로운 말을 해주는 분들의 말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행기는 목적지에 거의 정확하게 도착하지 않습니까? 시카고행 비행기를 탔는데 다른 곳에 가서 착륙하지는 않지요. 그렇게 비행기가 목적지에 정확하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는 비결이 세 가지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관제탑과 교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 교신을 통해서 정확한 고도와 방향을 제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출발 지점, 도착 지점에 있는 관제탑과 교신을 함을 통해서 방향을 수정하고 바로잡고 착륙할 때도 관제탑의 어떤 지속적인 지시를 통해서 안전하게 목적지에 착륙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항로라는 것이 있답니다. 하늘의 길이 있다는 것이죠. 이 좌표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비행기가 그 하늘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길을 따라서 정확하게 목적지로 날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비행기가요, 안전하게 이 목적지에 도착하려고 하면 한 가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옆 비행기와 교신하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서로 옆에 비행기와 교신하면서 야, 너 어떻게 이렇게 잘 비행을 해야 된다? 날개가 조금 이렇게 삐뚤어졌다? 바로 잡아야 된다? 여기 지날 때는 난기류가 있다? 조심해야 된다? 여기 내가 지나와 보니까 기상 상태가 안 좋으니까 이 고도를 좀 높이거나 낮추는 것이 좋겠다. 지나오는 길에 안개가 심하게 끼었으니까 각별히 조심해라. 이런 주변 비행기와의 통신을 통해서도 이 같은 하늘을 나는 이 비행기와의 그런 교신을 통해서 안전하게 비행을 할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 듣지 않고 그냥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 나는 그냥 아무 소리도 안 듣는다. 내 길만 간다. 그렇게 되면 결국 위험에 빠질 수도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비록 내 마음에 맞지 않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옳은 말이고, 정말 우리가 새겨들어야 하는 말이라면, 그 말을 듣고 자신의 모습을 뒤돌아볼 때, 사람이 진정으로 인생을 지혜롭게 살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요, 믿음의 사람이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서로 존중하고 하나 될 때,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이룰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공동체가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그렇게 서로 지혜로운 말들을 해주고, 격려하는 말들을 해주고, 사랑하는 말들을 해줄 때, 우리가 평안한 신앙생활을 할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가는 길에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지혜로운 말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게 된 것은요, 최선의 선택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묵상을 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드라마인데요. 어떤 드라마에서 한 배우가 이렇게 누가 와서 보고를 하면 항상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최선이야? 확실해?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물어보면 보고하는 사람들이 다시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정말 이게 최선일까? 그 물음을 들으면서 자기 자신에게 다시 되짚어 보는 물음을 던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의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가 그래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게 최선일까? 나의 선택, 믿음의 선택을 돌아보고 신중하게 선택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선의 말을 하고 우리가 사랑의 말을 하고 최선의 행동의 선택을 하고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말이 최선입니까? 정말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 이 사랑의 행동, 믿음의 행동을 하는 이 행동과 말이 최선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책망받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있음을 항상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생각하며 최선의 선택을 하고 최선의 말을 하고 최선의 행동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의 선택으로 최선을 행동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정말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매 순간의 선택에 최선을 다하고 매 순간에 우리가 말하는 것에 사랑과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들, 내가 하는 최선의 어떤 그 행동들이 항상 내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해야 하는 일들이었나.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해야 하는 말과 행동을 내가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묵상하게 되는 것은요, 인격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르호보암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물론 이제 옆에서 측근들이 하는 말을 했지만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때렸지만 나는 전갈 채찍으로 때리겠다. 이런 말이 백성들에게 해야 될 말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의 사랑의 정신은요,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것이 기독교의 사랑이다. 이 말이 참 마음에 새겨집니다. 믿는 자도요, 세상을 치열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요,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를 악물고 인내하며 모든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과 대치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의견과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굴하지 아니하고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렇다고 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비열하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면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 하면서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비인격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귀하게 만드셨지만 특별히 인간을 아주 특별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동물의 세계는요, 양육강식, 강한 자가 살아남고 약한 자가 먹히는 그런 단순한 원리로 이렇게 돌아가지만 인간의 세계는 조금 다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을 읽어보면 세상이 제시하는 기준보다 훨씬 더 높은 윤리의식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그렇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의 기준보다 못한 행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그냥 인격적인 사람이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인격적으로요, 성숙한 사람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이 있는 존재로,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동물도요, 너무 잘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하지만 인간은 정말 퀄리티가 다르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물만도 못한 존재로 살아간다면 이것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을 슬프게 만드는 것이고 인간의 존엄성을 낮추는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기독교인은요, 무례히 행치 않아야 합니다.
기독교의 사랑은요, 무례히 행치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히 서지 못할 우리들이지만 당신의 자녀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품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특권을 다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피조물인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하셨고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아니 그 정도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보여주셨으면 어느 정도 우리에게 강제로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얘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노크하시고 우리가 문을 열면 그 노크 소리를 듣고 우리가 문을 열면 들어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인격적이고 우리를 존중하게 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성령님은요 또 얼마나 인격적인 분이신지 모릅니다. 우리를 마음대로 휘두르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나를 먹어 삼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귀신은요 우리 육신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들어와서 우리를 자기 멋대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뭐 이상한 행동을 하게 하는 거죠. 때로는 몸도 상하게 하고 전혀 다른 우리를 존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성령은요 우리에게 임하셔도요 우리의 육신을 존중하시고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무례한 행동을 한다면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성도로서 성숙한 모습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있을 때 노방전도를 매주 나갔습니다. 아마 다른 교단의 어떤 이단의 그런 분들이 전도를 같이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저 분들하고 이제 부딪히지 않으려고 이렇게 챙겼더니요. 이 이단에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대뜸 아니 우리 이단이라고 당신네 목사가 그래? 당신네 목사가 그렇게 가르쳤어? 내가 당신네 목사 고소할 거야? 막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같은 교회이고 우리가 같은 복음을 가진 자라면 어떻게 당신네 목사라는 표현을 쓰겠습니까? 고소할 거야? 그런 말을 쓰겠습니까? 성경을 참 잘못 배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가서 회방을 놓고 거짓말로 속여서 사람들을 꾀어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근데 그들은 구원을 시킨다는 명목하에서요. 자신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장소에서 비인격적이고 비성서적일 뿐더러 비상식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특징이 회방자입니다. 성숙한 행동을 위해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가끔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써라 이런 말을 들어보면요. 아 이건 참 진짜 좋지 않은 말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살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지혜로운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우리를 위해서 사랑으로 하는 말들을 내 마음에 혹여 맞지 않더라도 새겨들을 수 있고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말을 귀 기울여 들을 때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어려움을 면하게 되고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게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선한 말, 사랑의 말,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취해야 될 행동을 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움 없이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을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격적으로 더 성숙한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런 향기를 전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삶을 살아서 이 땅에 어둠과 빛과 어둠을 물리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지혜로운 말에 귀 기울이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믿음의 최선을 행동을 하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의 말과 선한 권면을 통해서 영원히 생명이 살아나는 말을 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 동행하여 주심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숙한 행동을 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지혜로운 말에 귀 기울이시고 또 최선의 선택을 하시고 또 인격적으로 성숙한 믿음으로 성숙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되새기시면서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